자, 또 오늘의 수급적인 특징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?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,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세요. 네, 그래도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. 또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본부장님께서는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네. 사실 이렇게 너무 상승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. 이럴 때 본부장님의 한마디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올라타도 될까요? 일단 오늘 명확하죠. 네. 네, K푸드는 여전히 강했고 K화장품, K뷰티는 아직도 올라갈 룸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반도체도 지금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새로운 테마, 새로운 섹터가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. 지난주 혹은 지난달부터 계속 강했던 종목군들과 강했던 섹터들이 여전히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려거든 저는 결국에는 달리는 말에 지금 올라탈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없습니다.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 그중에서 뭐 골라라 지금 이런 시장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것만 가. 그러니까 수익을 보려면 이쪽으로 와야 해.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가는 말에 좀 올라타야 되는 전략을 좀 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 타더라도 전략을 좀 자세하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길게 가셔도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올라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릴 때와 내리지 말 때를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너무 올라도 우려감이 있는데 그렇죠? 사실 어떤 말을 타야 되는지, 언제 올라타야 되는지 네.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런데 음식료, 화장품 계속해서 너무나 강력합니다. 이러한 흐름 한번 올라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. 한번 이 업종들 얼마나 더 가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개별적 이슈에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 외국인 매수세도 힘이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뭐 옵션 선물 옵션 네. 만기일인데 뭐 최근에 지수가 그럼요. 안 좋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매수는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 가봐야지 좀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지금은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지금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올라가는 쪽만 제가 계속 올라간다. 저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급등 시 차익 실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 K 음식 정말 K 그 푸드 정말 대단하죠. 왜냐하면은 초반에 그 라면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김밥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참기름 그리고 된장 뭐 장류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막걸리에다가 이제는 뭐 닭까지 올라가는데 이러한 상황이면은 그 커피 믹스나 이런 쪽도 올라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요. 화장품에 대해서도 계속 좀 집중이 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은 그 수출입 동향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 계속 좀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쏠림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장세가 계속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개별 장세에 대해서는 계속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만약에 급등을 만약에 크게 한다면 그때는 좀 차익 실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소장님께서도 역시나 힘이 좋은 섹터가 계속 가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. 역시나 화장품과 식품 강력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급등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한번 실현해 보시는 방향을 계속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외국인 투자자들은 5거래일 동안 1조 원 넘게 담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는요,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,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. 외국인들의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꾸준히 매수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. 네 번째로는 KB금융, 다섯 번째로는 기아입니다.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LG화학, 두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, 오늘 노이즈가 있는 대한전선까지, 네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,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.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. 네,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. 두 번째로는 중앙첨단 소재, 세 번째로는 VT, 네 번째로는 리노공업, 다섯 번째로는 심텍 올라와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안에서는
저점 매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알테오젠, 에코프로비엠,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담글로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제 또 급등흐름이 나왔던 하이드로리튬 매도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? 코스피 안에서입니다.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. 두 번째로는 현대차, 기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완성차 쪽을 오늘 기관에서는 매수하고 있고요. 네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기관이 네이버를 삽니다. 오늘 다섯 번째로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.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식품주 현재 나란히 좀 자리하고 있고요. 다섯 번째로는 동양철관 올라와 있습니다.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. 네,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YC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. 제이시스 메디컬 오늘 두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. 기관 투자자 계속해서 제이시스 메디컬 현재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이 STI, 네 번째로는 심텍, 다섯 번째로 ST팜 올라와 있고요.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유일로보틱스, 알테오젠, HPSP, 대주전자재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좀 많이 오르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내놓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는 S&D 올라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. 자,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.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HLB와 ABLCNC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FNS테크와 카페24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. 이 종목들 한 종목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HLB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직전에 외국인 매수세 1위 기업이었습니다. 뭐 최근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 투자는 또 엄청나게 덜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. 네.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참 말도 많고 네, 그러게요. 탈도 많을 수밖에 네. 없고 앞으로 3분기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슈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기업이 HLB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이슈 메이커라는 게 좋은 쪽으로 이슈 메이커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죠. 이제 반대로도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기업이 지금 HLB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일매일 수급 동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이 CRL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체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예상 외로 외국인들은 CRL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RL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HLB의 주가가 낮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사들여 왔느냐? 결국 이제 외국인의 주체가 이제 가장 많이 또 이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지금 담아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입장에서는 CRL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리보세라닙에 대한 효과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리보세라닙이 정말로 있는 기술이냐, 정말로 우리에게 효능을 확인을 시켜주는 기술이냐, 그걸 봤었을 때 기술적인 데이터라는 저는 기술적인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일 수밖에 없어요. 상대의 어떤 경쟁사보다 확실한 효능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건 그거죠. 신규 매수는 고민이 안 되는데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, 그러니까 급락 나오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와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래도 한 템포는 좀 쉬어가야 되지만 추가 매수도 조금씩은 이제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HLB가 처음에 사단에 났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산업 자체를 지금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은 게 항서제약과 HLB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중국의 우시바이오와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이 미국이 중국의 제약 바이오를 견제를 하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랐었던 바이넥스가 또 급락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은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제재 완화 제스처가 나와서 저는 HLB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상승을 해줄 가능성도 이제는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이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정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서제약이 뭐 의지만 있다면
저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길 수만 있다면 저는 조금 길게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단기적으로도 지금의 힘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네.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기술력과 효능 부분에서 더 길게 본다면 결국은 또 상승할 것이다 그렇죠.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5월에 너무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맞아요.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러한 흐름으로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럼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. FNS 테크 잡아주셨는데 뭐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수급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수급적으로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네. 외국인의 그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관점을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의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이제 반도체와 OLED 공정용 그 소부장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에 대해서 최근 그 4월 달에 일부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시점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3D AP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삼성전자 동사가 하이브리드 본딩 공전에 대해서 CMP라고 하는데 이거 재사용 패드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좀 부각됐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쪽 연관성을 두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의 그 빨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FNS 테크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기업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글래스코어 시각공정 기술 개발 때문에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유리기판 이슈로서도 재차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그 분위기도 연출되고 추후에는 이제 글래스코어 그러니까 유리기판 쪽에서도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이 덜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세나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지금 이 종목 6월 들어서 외국인도 기관도 매수세가 좋습니다. 이런 수급 상황에 삼성의 힘도 더해지고 유리기판에 대한 전망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상승세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. 어떻게 힘을 더 받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네. AVCN입니다. 뭐 역시 화장품인지 오늘도 힘이 좋고 이번 주 내내 좀 상승세 잘 이어간 것 같습니다. 네. 어떻게 보실까요? 참 무섭죠. 네, 그러게요. 네.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하고요. 네,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네. 돈을 벌어다 주는 섹터가 좀 대표적으로 K푸드와 K뷰티가 아닌가 싶고 오늘도 여전히 K뷰티 종목분들에 대한 어떤 시세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일단 이 기조는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. 왜냐하면 단순히 기대감, 단순히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지금까지 수출 데이터로 확인을 해줬고 또 이제 가장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2가 6월 초에 이제 수출 선정량을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선정량을 배에 실었습니다. 그걸 통해서 또 다가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 높게 잡다 보니 저는 화장품주들의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 가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실리콘2 좋은 기업이죠. 그런데 없으신 분들에게 지금 사자라고 하면 아마 공감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고려해서 화장품주를 사고 싶으신데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뭘까라고 좀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저는 AVCNC와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 싶습니다. 지금 화장품주들의 이유 있는 독주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죠. 그 독주는 당연히 내수 판매가 아니라 해외 매출에서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름이 다가옵니다. 남자분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터파크나 이런 데 또 놀러 가실 때 워터프루프 제품 이제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AVCNC가 그동안에 주가가 오르지 못한 게 다른 쪽보다 매출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야. 그래서 봤더니 1분기 유럽 매출이 약 70% 급증했습니다. YOY 대비로 엄청나게 큰 성장이거든요.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
장점으로 저는 부각이 될 수 있어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계속 꾸준히 사왔던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기관 수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,000원대도 넘어갈 수 있고 작년에 기록했던 9월 달에 기록했던 15,000원 그 이상의 가격대도 저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말 돈을 벌어다주는 K뷰티라는 네.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화장품주가 내실도 좋습니다. 맞아요. 수출도 인기도 기관 수급세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화장품주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상황일 그렇죠. 텐데 그래서 화장품주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ABCNC 지금 네. 위치도 괜찮으니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상승하게 될지 이 화장품주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카페 네. 24인데요. 네, 일단 그 화장품 얘기를 하셔서 아직까지 덜 오는 종목이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네. 일단 뭐 카페 24의 경우에는 계속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 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 이달 세계 최초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쇼핑몰을 위한 뭐 전용 스토어를 좀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것 때문에 카페 입사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만큼 카페 입사는 유튜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함께 좀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최근에 이제 반영받으면서 갑자기 급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유효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에 그 동사의 경우에는 좀 레퍼런스 기업이 25곳 정도였는데 지금 그 올해 2월까지 살펴보니까 42곳으로 좀 넓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.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이제 앞으로 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주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자 한다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높은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이 기업이 구글과 연계된 점은 맞습니다. 그래서 구글이 260억 가지고 이 카페 입사를 제3자 그 배정으로 유상자를 통해서 좀 투자를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납입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완료가 됐었고요. 여기에서 납입을 하고 난 다음에 보호 예수 해제 기간까지 좀 살펴봤을 때는 의무 보유 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년 이후에 이 구글에서 엑시트 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가격대를 살펴보니까 14,770원이에요. 그때 발행을 했던 가액이. 그러면은 못해도 두 배 이상은 가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상도 좀 더 바라봐야지만 엑시트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은 저는 한 3만 원까지 좀 목표를 봤는데 지금 3만 원을 돌파를 하고 최근에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투신과 사모펀드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4만 원대까지는 2차 목표가를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4만 원대 지나가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대폭 축소를 한 다음에 그 위부터는 그 신의 영역이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실 카페 24 저희가 지난달에 소장님이랑 만나봤던 종목입니다. 지난달 초와 비교해서 지금 두 배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슈도 그렇고 수급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4만 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이러한 상승세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좀 함께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